자, 오늘은 열무를 이용해서 시원한 열무 물김치 한번 담아보자고. 이거를 하려면 먼저 물을 좀 끓이자. 물은 몇 리터 부으실 거예요? 이거 한 통. 2리터죠? 이거 연근은 500g. 이거를 긁어준다. 그 국물에 씻는 식감이 좋더라고요. 그렇지? 네. 연근을 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자, 이거 연근을 쓰는데 이거는 데쳐서 갈 거니까 두껍게 쓸건 없고 최대한 슬라이스처럼 얇게 자, 썰어볼게. 물 끓기 전에 좀 찬물에 좀 담궈놔. 물이 뭐 뜨거웠을 때 이렇게 연근을 넣어주고 연근이 투명하게 익을 때까지 잘 이렇게 삶아줘. 연근 삶는 동안 얼른 요 열무를 다듬어야 되는데 열무는 요즘은 날씨가 덥지가 않아서 특별히 뭐잘 고르고 말건 없지만 그래도 열무를 고른다면 좀 연하고 좀 채가 짧고 이런 걸 골라주면 좀 아삭하고 연한 걸더 먹을 수 있지. 자, 열무를 다듬는데 노란 전이 보이지? 자, 이런 거 떼버리고 이파리 끝은 좀 살짝 말려주는 것도 김치를 담았을 때막 늘어지고 이런 걸좀 방지해줘 이런 게. 그래서 이파리를 날려주면 좋아. 그리고 이 무도 아니 새끼라 쓰기 좀 너무 그렇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칼로장 나풀나풀하지 말고 요런 새끼에 큰 것에 새끼가 붙어가도록 이렇게 놔주면 씻거나 절일 때도 돌아다니지 않아서 좋아. 설명이 이 정도면 어떻게 알아듣겠슈? 따봉이여유. 혼자서 다음에는 꼭 한번 해줘야요. 엄마가 열무김치가 먹고 싶다. 그러면 사다가 우렁각시처럼 해주는 센스도 필요한겨. 일단은 무시가 양글양글 먹음직스러우니까 이거를 긁어가지고 그냥 붙여줘. 이렇게 붙여주고 다듬다가 마음이 변한다. 그러면 잘라. 자유요. 하는 사람 마음이요. 열무 다듬는 동안 저기 연근 끓고 있어. 얼른 하자고. 네, 좋아요. 자, 연근 잘 익었지? 일단 걷어내. 야를 갈아야 돼. 투하. 요 양파가 투명하게 익을 때까지 좀 끓여줘. 얘가 끓고 있으니까 불을 중불로 낮춰주고 세면 물이 너무 달아지면 안 된게. 이거를 한 5분 끓이면 얘가 이렇게 똑 부서져. 아이고 덜 부서져. 더 끓여야 되겠네요. 아 조금 더 익히자. 아까 미안하다, 야. 아, 참, 실수를 해가지고. 나 시계를 잘못 봤어. 그게, 나 5분 지난 그래서 총 5분이 지난 상태입니다. 줄 알았거든. 아, 이 정도는 10분이요. 아, 10분이요? 이렇게 똑 분질을 질려면 중불에서 한 10분 정도 삶았어. 이 새우젓을 한 수저 넣어서 한 소끔 끓여주고, 한 소끔이나마나 그냥 이렇게 끓이면서 한번 휘 저어서 주면 돼. 육수 내는 거 어렵지 않지? 대답이 없느냐? 아유, 아주 간단하고 따봉입니다요. 세상에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봐요. 그건 또
너무 오버한 것 같아. 너무 오버했어? 응, 죄송해요. 그리고 다 절단 다시 마. 다섯 조.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꺼. 자, 꺼서 덮어서 놓고 이제 뭘 하러 가야 돼? 열무를 시치러 가야 돼. 빨리 따라와. 따라가볼까요? 렛츠고! 자, 이거는 시칠 때 요 무와 요 사이사이에 혹시 잔모래 또 미세한 흙 같은 거 있을 수 있으니까 박사! 애들끼리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은 지들이 마찰을 하면서 떨어져. 자, 열무를 절여야 되는데 소금을 이렇게 뿌려서 하면은 조금 더뎌. 그리고 고루 잘 안 절여지고. 그래서 소금물을 풀어야 돼. 자, 이 물은 종이컵으로 네 개. 잘 보이지? 잘 보이죠? 자, 이렇게 네 개랑 했어. 자, 천일염 이렇게 소복하게 다섯 개. 자, 열무를 한꺼번에 넣고 하면 또 버겁고 하니까 소금물에 이렇게 한 번씩 살짝 데쳐가지고 이렇게 국물에다 이렇게 하면 돼. 자, 이렇게 엉성한 것 같은데도 소금물로 이렇게 다 둥글쳐서 했기 때문에 얘가 빨리 고루 아주 잘 절여지지. 그리고 살살살 했기 때문에 풋내도 없고. 열무 절이는 시간이 있어서 좀 거의 식기는 한데 연근 삶아놓은 거 갈아가지고 여기다 섞어서 아예 식히자. 자, 연근을 가는데 칼날은 요 일자 보이지? 지그재그 하면 안 돼. 자, 부어주고 여기에 얘만 갈면 위신 성분이 엉켜져 가지고 얘가 잘 안 갈려. 그래서 물을 좀 부숴줘야 돼. 물도 너무 많이 붓잖아? 그러면 풀렁풀렁 해가지고 잘 안 갈아져. 그래서 적절히 잘막하게 붓는다는 심정으로 하면 돼. 자, 카트를 해볼게. 차. 이게 곱게 갈아야 돼서 한 1분 정도 갈아줬어. 그랬더니 아주 곱게 잘 갈렸어. 그래서 이 연근이 국물을 하면 이 연근에서 그 수미감자처럼 바슬바슬한 게 입안에 이렇게 돌면 되게 더 식감이 더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또 실제 맛있고. 자, 이제 이러면 국물에다가 섞어주면 돼. 이걸 소금물에 절였다고 해도 그냥 이대로 두지 말고 지금 이게 절인 지가 한 10분이 지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좀 이게 밑으로 꺼졌지. 그러면 한번 이렇게 뒤집어줘. 요즘은 이 무시가 제주도 무인데 단맛이 있어. 그래가지고 열무하고 함께 국물을 이렇게 담으면 이 무에서 맛이 또 우러나가지고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는지 몰라. 그래서 열무 한 단에 무 기준은 특별한 건 없는데 이게 조금 양은 더 있긴 한데 이거 하나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다 넣을 거야.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 칼을 4등분을 내주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면적이 같아? 같아 보이지? 살짝 좀 틀리는데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아, 이건 애교요. 뭐 잣대로 재는 거 아니고 어떻게 맞춰. 자, 이거를 얇게 썰어주는 거야. 이렇게. 소금 꽃소금이야. 요거 이렇게 쫙 깔아서 할게.
그러면 용량은 쉽겠지. 자, 그러니까 듣고. 자, 뉴스가 이걸로 치면 우리 꼬집으로 치면 한 두 꼬집, 세 꼬집 되겠다. 세 꼬집. 부적부적. 이거 도둑하다 손으로 휘휘휘. 그러면 빨리 녹고 간도 빨리 배겠지. 모든 음식은 응용이야. 이 홍고추 세 개를 넣어주면 살짝 얼큰한 맛도 들고 또 떠났을 때 색상도 이뻐. 그래서 얘를 넣으려고 하는데 얘를 그냥 넣지 말고 가운데를 갈라가지고 씨를 좀 제거해 줄게. 여기는 물에다가 이렇게 씻어서 빼주면 깔끔하게 이게 제거가 되지. 자, 요거는 조금 이렇게 어슷어슷 썰어주면 돼. 이게 다 절여졌는데 한 5분만 조금 더 둬야겠다. 뒤적거려가지고. 이게 절였으면 이제 물로 한 번만 헹궈줘야 돼. 이 국물이 아까 2리터를 끓였는데 또 궁금해 할 수도 있어서 한번 재볼게. 얼마나 나왔나. 자, 500. 딱 얼마? 1300 나왔어. 자, 여기에 꽃소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 볼 수 있겠지? 자, 액젓 한 수저를 살짝 넣어주는데 이거는 멸치나 까나리 아무거나 해도 돼. 자, 다진 마늘 두 스푼, 다져놓은 홍고추. 자, 소금하고 누수가 좀 쳐서 절여놓은 무시. 자, 이거는 배즙이야. 배즙을 넣는 것은 이게 들어가면 아주 익었을 때 사이다처럼 톡 쏘잖아. 그게 이 배즙이 좀 들어가서 그래. 그래서 이 배즙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넣고 싶은 분들은 넣으시라고 그 배즙에 대해서 좀 설명 약간 했고, 이제 우리도 있으니까 한 두 개만 넣자고.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배즙이 당분이 있어서, 더 이상 이 뉴스가는 첨가 안 해도 되는데, 배즙이 안 들어갔다? 그러면 뉴스가 그래도 한 꼬집 정도, 이렇게 손으로 한 꼬집 정도만 더 첨가해서 해주면, 익었을 때 모든 게 간도 맞고 저 뭐야 이렇게 감칠맛이 나 시원하고. 자, 우리는 배즙 넣는데 왜 넣냐고 참고하시라고 넣는 척 했습니다. 이거 봐. 연근 갈린 이렇게 가루가 이렇게 좀 있어가지고 수미감자 먹으면 바슬바슬하지 그런 식감이 나, 이 연근이. 그래서 더 맛있고 먹는데도 입에서 바슬바슬 그 식감이 도르니까 독특하지. 간도 맞고 아주 잘 됐어. 자, 배즙이 두 컵이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맛이 조금 싱거워질 수 있겠지. 이러면 티스푼으로 꽃소금 이렇게 한 스푼만 가볍게 넣어주면 간이 이제 맞지. 색깔이 이쁘지? 이렇게 이제 담았지?
그러면 요즘 온도로 한 이틀 정도만 두면 아주 맛나게 익는데 또 온도에 따라서 얘가 숙성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루 정도 지나서 맛을 보시고 익었다 싶으면 냉장 보관해서 드세요. 그리고 이 국물이 사이다처럼 아주 톡 쏘고 익어도 쉬어도 일반 밀가루 팔로 한것 같지 않고 깊은 맛이 나요. 한번 잡숴봐야 되고 지금 저희는 이거 담아서 일주일 된 건데요. 새파랐는데 살짝 노란기가 있죠. 이게 얼마나 사이다처럼 시원한지 그 약주 드신 분들 이거 조금만 드셔보세요. 속이 확 풀립니다. 요즘에는 저녁마다 열무 비빔밥 먹는 것 같아요. 평을 말씀해 주시지요. 아유, 내가 담아가지고 맛있다고 하면 또좀 쑥스럽긴 한데, 아유, 진짜 맛나요. 아니, 그나저나. 아, 우리 이제 훈련님들한테 이쁨 받아야 되는데, 별로 이쁨 받지도 않는데, 말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모르겠다. 괜찮냐? 괜찮다. 훈련인님들도 괜찮냐? 좀 말이 많은 부분은 그냥 건너뛰고 보시오잉.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이거 연근 남은 거, 나머지 처리하는 법 알려드리려고. 이거를 뜨거운 물에 넣어놓고서 내버려 두었더니 색깔이 살짝 분홍빛이 돈다. 근데 분홍빛 도는 건 괜찮아. 근데 뭘 만드시려고요? 연납대라고 아주 이름하여 연대. 연납대라고 들어는 봤나. 이게 재료가 남는다 하면 이 마지막 이거 처리하는 것까지 알려줘야 고수라고 난 생각한다. 그게 진정한 프로지요이? 자, 여기에는 소금을 좀 넣어줘야지, 뭐, 꿀을 넣는다, 뭘 넣는다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자, 설탕, 아니, 꽃소금. 아이, 참, 또 흥분했군요. 너무 적은 것 같아. 두꺼지? 보이지? 이렇게 아주 곱게 갈아야 돼. 이게 연납대라고 합니다. 연근이 있거나 남은 거 있으면 이렇게 폭 삶아가지고 우유에다가 아이고, 꼬여버렸어. 아 참네. 꽃소금을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잡숴 보셔. 이 연근이 그 안에 끈적한 게 뮤신이라는 건데요. 요게 위를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이 점막을 보호해준대요. 아따, 그러니까 아는 척 하려니까 참. 자, 이게 바로 이름하여 연납대라고 하옵니다. 자, 짠! 오, 진짜 좋아. 우리 훈련이님들도 한 잔. 짠! 연근 삶는 건뭐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건 안 했고, 그 연근 남은 거 요렇게 해서 잡수라고 했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두번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그좀 말이 많았다 그러면 좁게 이쁘게 봐주고 그냥 건너뛰고 중요 부분만 보시오 널리. 그러시오들, 사랑해요. 마무리 아주 잘했시오.